그 관절과 관련된 연골과 뼈가 파괴되면서 속발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나죠.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해요. 자, 그리고 이걸 잠깐 이제 끌게요. 그리고 ASD 막 자폐성 장애가 있고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에이즈가 있죠? 에이즈는요, 보균자의 피가 튀어도 물이나 공기 중에선 바로 산화되기 때문에 그 보균자의 피가 묻어도 우리는 감염되진 않아요. 그리고 보균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든지 피가 튀긴 물을 마셔도 에이즈에 감염되진 않아요. 잠복기가 10년으로 매우 길고요.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11,504명이 감염됐는데 뭐 생존자가 지금 한 9,0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HIV 그 자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바이러스이고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고 10년 정도 방치했을 경우 면역 체계가 망가지면서 각종 기회 감염에 걸렸을 때 비로소 에이즈 병명이 붙는 거예요. 불치병이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 제어시켜서 기대 수명까지 살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환자하고 막 악수하고 쓰담쓰담하고 막 안아주고 그런다고 해도 감염되진 않아요. HIV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나오면 죽거든. 영화학에서 너는 내 운명의 모티브가 되었었던 2002년에 그 여수 에이즈 사건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사건 역시 감염자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성관계, 비경구적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전염되게 되고요. 감염자가 사용한 주사바늘에 찔리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HIV에 감염돼 혈액을 수혈받은 경우는 100% 감염되는데 요즘은 그 헌혈을 하게 되면요. 그 수혈용 혈액에 대해서 모두 HIV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원은 절대 주사바늘을 돌려 쓰지 않고요. 그래서 보균 여부를 확실히 검사하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한 감염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매우 강렬한 폭력이 펼쳐지는 공간 속에 던져졌던 사람들, 각종 사고 현장에서 처참한 상황을 겪는 군인들, 소방관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아니면 진짜 심각한 후유증, 실연 후유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좀 2000년대 그 초반까지만 해도 정신적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영안 좋아서 관심이 없었는데,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만 해도 단식 기사만 좀몇건 나왔어요. 근데 이제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그 PTSD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심리학회 차원에서 화두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도 그 경상우 수사했던 배설이 명량 해전을 앞두고 탈영한 원인이 PTSD였어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7000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그렇게 왕창 깨지는 거를 직접 눈으로 봤잖아. 그리고 겨우 배 12척만 이끌고 자기가 지휘하는 배 12척만 갖고 겨우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배설이 겨우 도망쳐서 이제 이순신을 만나놓고, 근데 그 다음에 도망갔어. 배설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 이제 이순신은 권율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배설을 잡아달라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배설이 얼마나 그큰그 PTSD를 그 겪었냐면요, 자기의 상관이었던 전라 좌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이
어떻게든 뭐 도망가다가 죽죠. 그리고 해전 중에서는 동료이자 그 이순신의 그런 충직한 부하였던 그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그 자리에서 전사해요. 되게 뛰어난 장수였는데. 이역기가 전사하고요. 그 이역기가 전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한 수백, 한 백, 백 몇십 척이 그렇게 배가 파괴가 되니까, 그거를 얼마나 그 후유증이 컸겠어, 배설이.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 이제 배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향으로 숨어 들어가요. 고향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니, 다음날이래. 그 전쟁이 끝나고, 계산하는 길에 도원수 권율이 배설의 고향에서 배설을 찾아내요. 그래서 배설을 그 잡아서 서울로 압송을 해서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배설의 그 빈자리는 이제 입부 이순신이 경상우수사로 그 임명이 됐었죠. 그리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이 후유증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천안함 생존자들도 이 증상이 좀 있어요. 영화 박하사탕은 5.18 당시 투입됐던 청년이 그 PTSD로 인생이 망가져가는 과정, 이런 걸 그렸죠. 막 이런 거. 다시 돌아갈래!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철도기관사들의 경우는요, 그 충돌 사고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자기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그 생생하게 본 거잖아. 그래서 충격이 크고요. 교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교정직 공무원들은 교도관들이거든. 걔네들이 이제 강도가 상당해가지고 그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 충격이 되게 커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사형수를 직접 그 목 베어서 죽이는 참수형을 쓰는데, 집행인에게는 보수가 두둑하고 처우가 보장되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크니까 암묵적으로 음주가 허락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막그 사형을 집행할 때그 뭐냐 참수를 하는 그 망나니들이 맨날 그 술에 쩔어서 사는 이유가 그거래요. 망령들 때문에. 맞고, 현재 교도소에서는요, 이제 교수대 시스템이잖아요. 그 의자가 있고 의자 또는 발받침이 있어요. 근데 그 버튼을 누르면요,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여기 목에 줄이 달려 있고 의자나 발받침이 밑으로 슉 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막그 판이 있고 슉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해가지고 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인가? 그 이나영 씨하고 그 강동원 씨가 그 찍었던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동원 씨가 사형수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교수형을 당하죠. 근데 그 뭐냐 교도소에서 그 버튼을 누를 때요, 이제 교도관들이 카운트다운을 한 다음에 동시에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셋둘 하나 계속 집행하는데,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양심적 가책이 그 덜하게끔 그 만드는 게 그거래요. 그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근데 몰라요. 교도관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고요. 진짜는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 모르고요. 사실 그게 좀 안타깝죠. 좀 씁쓸하죠. 자,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현대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현대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피진낭종이라고 있어요. 자, 피진낭종은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사극에서 등창이라고 알려졌던 그 질병이에요. 이 등창이, 막 여드름이 좀 약간 그 거대 여드름인지 않냐, 뭐 거대 피지지 않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양한 그 부위의 피부에서 날수 있는 그 진피층에 그 피지선이 막혀요. 그래서 주머니가 생기고 거기에 피지가 고이는 염증이에요. 막상 만져보니까 뭐 딱딱하고 하얀 피지들이 나오고, 그리고 박테리아가 자라게 되면 이제 거기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게 산화돼가지고 검은색이 되면요, 이거 점 아닌가요? 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남자들의 경우는 이게 고환에 날 수도 있어요. 자, 쓸데없이 착각하는 게, 막뭐 여기 귓불 막 이런 데에 나는 그 여드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드름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이게 나게 되면요, 엄청나게 아프고 신경 쓰여요. 근데 이제 그 용자들이요, 그 바늘을 쓰든지 여러 방법을 써가지고, 아, 이것을 짜냈다, 여드름 짰다, 아, 시원하다, 그런 경험담이 있는데요. 이게 손으로 짤 때요, 여드름 혹시 짜보신 분들 알겠는데, 이렇게 찍 짜면 그 뭔가 찢어지거나 그런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찢어지거나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제 고름은 이게 좀 많은 경우에요, 좀 반고체로 꾸불꾸불하게 분출이 돼요. 반고체로 막 그런 꾸불꾸불하게 막 분출이 돼요, 고름이. 그리고 여드름과는 전혀 그 비교 안 되는 큰 분화구가 그 피부에 생겨난대요. 근데 이게 그 피진낭종은요, 그 여드름하고는 전혀 다른 게요. 여드름은 그냥 찍 하면 그냥 그 좁쌀 같은 게 그냥 뽁뽁 나오거든요. 근데 피진낭종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지 주머니 전체를 터뜨리지 않고 그 주머니 째를 그 제거를 해야지 재발 가능성이 낮은데, 그 함부로 짜내면 낭종이 파괴돼 가지고 2차 감염 및 재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대요. 짜다가 근처 혈관까지 터지면 근처 피부는 이제 검붉게 막 흉하게 변하고 정말 아프게 됐거든요. 그 옛날에 그 사극에서 왜 왕들이 등창으로 많이 죽었냐면요, 바로 이 피진낭종을 등창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 외과 수술이라는 방법이 없었어요. 외과 수술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막 특히 등 같은데 등짝이 엄청나게 크게 박혀가지고, 그거를 그냥 의관이 그 짜내다가 짜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짜다가 그 낭종 그 주머니가 막팡 터져가지고 막 의관이 막그 피가 막 묻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어요. 막 이제 짜는 동안 막 왕은 아파 짐이 아픔, 짐을 죽게 할 셈인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겁나게 고통스럽대요, 그 등창이라는 게. 그래서 그 뭐냐, 태조왕건에서 견원도 그 등창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뭐 용의 눈물에서도 방언도 그 등창 때문에 막 죽죠. 그래서 이 염증을 오래 방치하면요, 폐혈증으로 사망한대요. 그러니까 사극에서 등창으로 죽은 경우가 그거예요.
그 외과 수술로 그 낭종을 다그 드러내야 되는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해가지고 그 외과 수술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외과 수술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을 때지 아예. 어떻게 부모님이 낳아주신 이 신체에 칼을 댈 수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패혈증으로 죽었대요. 그 피부 밑에 그 주머니가 생겨서 피지가 고이는 건데요. 그 살아있는 몸이라면 피지가 계속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것처럼요. 이제 고이는 것을 짜도요. 그 금방 다시 생긴대요. 바로 이게 그 간의 수공. 바로 이게 바로 그 간의 수공업을 해가지고 그찌그 짜내는 거거든요. 그 간의 수공업으로 그 피지 낭종을 그 짜내시려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렇게 아무리 그 짜내서 걷어내도요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대로 치료하려면요 일반 외과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낭종을 피지선제 드러내야 돼요. 보통 피부과에서 진단을 하지만 보통 피부과에서 외과 수술을 잘안 시켜줘요. 피부과는 그 외과 수술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 피지 낭종을 손보기 위해서는 그 일반 외과를 가셔야 돼요. 정형외과는 그 뼈와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곳이 일반 외과고요. 아니 그 정형외과고 일반 외과가 그런 그 그건 외과 수술 외과 수술이 약간 그 필요한 그런 과목에 대해서 그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자 놀라지 마세요. 제거 수술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 통째로, 지금 여기 핀셋에 그 쥐고 있는 게, 그 피지 낭종이거든요. 이거를 아예 통째로, 그 절개를, 소독한 다음에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메스 절개를 거쳐서 핀셋으로 이 낭종을 통째로 들어 올려야 돼. 한 건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하고 흉터가 남지 않게 절개하고 그 봉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외과에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수술되는 경우가 그냥 무난한 수술 사례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이거 보여주는 이 피지 이거 짜내는 장면이 그 신체 이물질 제거 특유의 시원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이 많이 막 예. 뭐 티눈, 귀지, 편두결석, 블랙헤드 제거 이런 거와 함께 인기를 꽤 많이 끄는 소재고요. 뭐 여러분들 뭐 그거 그 여드름 짜는 거막그 되게 막그 등드름 짜고 막 코드름 짜고 막그 뭐냐 그 코에 그 딸기씨 뽑고 막 그런 거 좋아라 하시잖아요. 뭐, 한번 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좋아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유튜브에 CYST라고 치기만 해도 온갖 영상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요. 산드라 리 씨가 아예 전문적으로 이 제거 수술 장면을 계속 유튜브로 이걸 이 컨텐츠를 갖다가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 피지 낭종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진료를 하면서 이 수술 장면을 유튜브에 올려. 편집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병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던 귀족이나 왕들이 등창이라고 해가지고 무서워했던 질병이래요. 근데 당시에는 외과 수술 치료가 없었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하는 이 사상 때문에 수술을 안 해가지고 이 병에 걸리면 고통 속에서 이 피지만 계속 그 짜내다가 결국 이게 터져서 그런 사례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역사 쪽에서 당시에는 막그 불치병으로 그 인식이 되지만 이제 의학이 계속 발달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치료를 할수 있는 병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을 거고요. 참, 그래요. 그 짜내는 그 장면이 사실 그게 약간 그 사이다거든. 아까 그 피지랑도. 근데 원래 그거 그 외과에 가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그렇고요. 약간 사실 이런 그 병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방이 중요한데, 근본적인 예방은 평소에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평소에 위생 철저히 하고, 음식 같은 거를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가려서 드셔야 돼요. 막 어릴 때막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지 막 이런 그 가르침인데, 그게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 사실 그거를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데, 이제 사실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셔야죠. 자, 그렇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따가 그 축구 중계 맨유 경기가 있는데, 모르겠어. 제가 오늘 컨디션 봐서 컨디션이 괜찮으면 제가 오늘 축구 중계를 켤 거고요. 컨디션이 조금 아니다 싶으면 그냥 쉬다가 오늘 그대로 쉴게요. 오늘 저도 좀 오늘 이제 축구 중계를 위해서 조금 이제 쉬다가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교육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따가 축구방송에서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자실분들은 네, 잘 자요.